안녕하세요. 엑소시스트 윤미영입니다. 오늘은 칠성굿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. 자, 칠성신은 우리 인간에게 명과 복을 주는 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모든 신들은 그 신을 모실 때 그에 맞는 자, 의복을 입게 되는데 칠성신은 맑고 깨끗한 신이기 때문에 자, 흰 장상과 이제 천가사, 홍가사, 이제 빨간 홍띠를 매게 됩니다. 그리고 흰 꽃가를 쓰게 되죠. 자, 오색천 긴 걸 우리가 천안고라고 합니다. 이 천안고는 보통 굿을 할 때는 이제 초반에 어떤 거리를 할 때 오방의 고를 다 풀어서 모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칠성거리를 할 때 또 제가 이 천안고를 푼 이유는 이 집은 신의 고가 너무 많이 묶여 있습니다. 신당을 모셨다가 없앤 경우도 생기고 신이라고 자꾸 이름을 짓고 굿을 여러 번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고를 다 풀어주려고 천안고를 또 한번 풀어드리는 겁니다. 신마다 그에 따른 또 무구도 있을 텐데요. 이제 칠성신을 모실 때는 뭐 칠성 방울과 부채, 그다음 뭐 칠성 칼, 그다음 수부 칼, 그리고 우리가 흰 종이로 한 거는 이제 신의 형상화를 하는 대신발이라고 합니다. 집집마다 칠성굿을 다 해야 되겠지만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모두 가족들이 조금 많이 아픈 그런 경우입니다. 그러나 명과 복이 너무 없다 보니 이제 건강상 오한이 많이 생긴 거죠. 그래서 칠성신을 위주로 이제 굿을 하게 됩니다. 칠성거리를 할 때 칠성신만 모시게 되는 게 아니라 칠성신과 재석신, 용신을 함께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렇다면 칠성신을 모시고 칠성다리를 건너서 물동이를 탄 경우는 이제 용신의 합수를 말하는 겁니다. 용신님도 합수하시고 그때 발화를 한 것은 용신님과 이 가정의 명과 복을 함께 점주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, 우리가 구설할 때 여러 가지
이제 집집마다 어디에 많은 고가 매연냐에 따라서 주요 거리가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제 뭐 산신이 너무 걸렸으면 산신을 잘 풀어야 주요 굿이 될 것이고, 뭐 이제 선왕이 문제가 있으면 선왕 굿이 주요 거리가 될 수도 있고, 조상이 너무 엉켜있으면 조상 거리가 주요 굿이 될 수가 있는데, 이집 같은 경우는 칠성이 너무 이제 묶여 있다 보니까 칠성신을 잘 위하여 이 집에 일단 건강과 가정 성불이 먼저 해달라는 그런 굿이었습니다. 어쨌든 오늘 이 칠성 굿을 잘 끝났고 이 집의 모든 액살은 잘 풀어서 구선 정말 잘 되었다고 보여지고요.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픈 것도 덜하고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가정에서 조금 더 많은 윤기가 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